주말 밴쿠버 골프장에 여자 골프 역사를 새로 쓴 초대형 신인이 탄생했습니다. 어제 막을 내린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CN 캐나다 여자 오픈에서 뉴질랜드에서 온 15살 한인 소녀 리디아 고가 세계에서 가장 골프를 잘 치는 선수가 됐습니다. 미성년자의 우승 세리머니답게 샴페인 대신 생수 세례를 맞은 리디아 고는 이날 우승으로 LPGA 역사상 최연소 우승자에다 뉴질랜드 최초의 LPGA 우승 선수라는 영광까지 얻었습니다. LPGA에서 아마추어가 우승한 것은 43년 만의 일입니다. 리디아 고는 3라운드까지 단독 선두로 상금 랭킹 1위 스테이시 루이스, 신지혜와 같은 조를 이루어 필드에 나섰습니다. 마지막 홀에선 발걸음을 뗄 때마다 모여든 갤러리의 환호에 수줍어하고 승리를 앞두고 긴장한 탓인지 보기로 마무리했지만 후반 6홀 동안 5개의 버디를 기록하며 추격을 물리쳤습니다. 새롭게 탄생한 골프 여제는 많은 분이 응원해줘 힘이 났다고 한인 갤러리에 감사를 표하며 포기하고 싶던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매번 이길 수는 없으니 순간순간을 즐기고 있다고 어른스러운 답을 했습니다. 또 우승 덕택에 인기 배우 소지섭을 만날 수 있게 됐다며 사춘기 소녀의 함박웃음을 지으며 뉴질랜드에 돌아가면 대학 입학 시험 준비로 골프를 뒤로 미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아마추어는 상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1위에게 주어지는 30만 달러는 10언더파를 기록한 2위 박인비가 받았습니다. 또 상위 5명 모두 한인이 차지해 리더보드 상위권에 태극기 물결을 그렸습니다. 얼티비 뉴스 이광호입니다.